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항상 투표 때마다 이 중국인들의 이 투표 행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 중국인들이 누구를 찍느냐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자 우리 한국 정치에 개입해서 뚜렷한 이 정치 성향을 띠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정책을 쭉 펴왔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지금 있는 이 세력들이 야권 세력들이 친중 세력이다라고 보면 자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투표 행위를 할 때 이 야당 성향의 표를 찍지 않았을까. 물론 이 대선과 국회의원에는 외국인들이 투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는 지금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마다 이 중국인들의 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왔고 그리고 지난 4.15 총선 때도 그랬고 항상 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중국 쪽을 쳐다봤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민경욱 의원들이 그 중국의 이 부정선거, 중국의 말하자면은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그 안에 무슨 암호처럼 자취를 남겨놨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의심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중국인들에게 중국인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깨름직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부정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선거에서도 또 참관인이나 또는 거기 청급 투표 보조요원으로도 중국인들이 많다. 그래서 자, 이 선거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라도 이 외국인들의 개입이 차단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는데 지금 그래서 중국인들의 지금 투표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금의 외국인 참정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개편하겠다. 이게 이제 상호주의 입장인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해외에 가서 거주할 경우에 거기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나라에 투표권을 갖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3년 이상 거주하면은 지방선거에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명이 움직인다는 것 전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개 특정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표가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법무부가 그동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는 그 질의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대부분 이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3년 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이것 또한 외국의 경우도 그렇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가서 거주할 경우에 3년 이상 된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지 못하겠다. 이게 상호주의라는 겁니다. 상호주의. 자, 그래서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에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세상 외국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거의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 지역에 주로 몰려 있고 이들의 이 결정에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방선거 판도가 변한다고 하면은 자, 이들도 무시 못할 국내의 거대한 정치적 압력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중국인데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에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자, 이런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이었습니다. 자, 이 대부분 9만 9,969명. 자, 이게 대개 중국인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12만 명 중에 9만 9천이니까 약 1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포함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비추어서 낮다고 합니다. 낮다. 자,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 비율은 2010년도 35.2%, 2014년도 16.7%, 2018년에는 13.5%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그리고 56.8, 60.2%였습니다. 아,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투표 비율은 쭉쭉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투표가 지금 국내의 특정 정파에 또 특정 진영에 영향을 미칠 투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 상호 주의에 따라서 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 제한 조치가 되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파 쪽 또는 야권 쪽 현재 쪽에서는 이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는 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상호주의 똑같이 뭐 제도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투표를 하게 한다. 이게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금과 관련해서는 진작에 그랬어야 한다 하는 의견들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제도는 빨리빨리 고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표권 없애야 된다. 자, 중국인이 왜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지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의 작품이다. 노무현과 민주당의 작품이다. 10만 중국인의 투표권 빨리 없애야 된다. 자, 지금 이제서야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서야 하는 거냐. 자, 그래서 제발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이냐 합중국이냐 왜 외국인 투표를 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반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 중국인 표가 10만 표가 된다는 사실에 더 놀랍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의료보험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 지적이 있습니다. 고액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싹 나가버리면 그러면 우리 쪽 의료보험공단에서 손실만 쭉쭉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법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잘 하고 있다 하는 이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